기욱이 연락 두절된 지 벌써 사흘째예요. 사흘 전에 집에 박혀 있을 거라고 했어요. 하, 그래도 오늘은 나타날 줄 알았는데.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향수 브랜드와 협업한 거라 정말 중요해요. 그러니까 제발 부탁할게요. 잘 들어. 톰이 부탁하는 건 절대 들어주지 마. 3시간 뒤에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해도 절대 믿지 마. 넌 내 보디가드니까 내 편을 들어야지. 이렇게 쉽게 속다니 순진한 게 귀엽네. 정말 간 거야?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건 아니겠지? 비겁해. 규칙을 어겼잖아. 잠깐,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? 비밀번호 바꿨는데. 특별한 암호 해독기라도 쓴 거야? 일단 풀어줘. 그건 내 집 열쇠잖아. 돌려줘야지. 열쇠로 남의 집에 덜컥 들어오니까 놀란 거잖아. 씻는 중이거나 그림을 그리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. 꼭 지금 돌려달라는 건 아니야. 갖고 싶으면 가져. 너한테 맡긴 셈 칠 테니까. 그러면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겠지. 참, 톰이 날 데려오라고 보낸 거지? 절대 안 가. 우리 이틀 전에 톰의 말은 듣지 않기로 약속했잖아. 왜 꼬임에 넘어간 거야? 설마 톰이랑 한패가 돼서 날 위협하려는 건가? 재미있어. 조향사도 대단한 실력을 지녔고. 그래서 내가 안 가도 행사에는 문제 없을 거야.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어내지 마. 네가 언제부터 기자로 전향한 거야? 그래, 오늘 내 전속 대리인이 되는 게 어때? 이번 일은 내게 맡길게. 그리고 대우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. 시간 많잖아. 잘 생각해봐. 이런 건 언제 산 거지?
그렇게 마음에 들면 우리끼리 나갈 때 도전해볼게. 옷 입잖아.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? 눈 안 가려? 이제 돌아서는 거야?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서는. 심리학자가 그랬지. 찔리는 게 있으면 말이 빨라지고 우물쭈물한다고. 그 반응은 뭐야? 누굴 의식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서 말한 것뿐인데. 돌아서서 나 좀 도와줘. 이거 매줘. 네가 오랫동안 묶어둔 바람에 감각이 사라졌단 말이야.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꾸물거리면 지각할 거야. 행사 얘기하는 거 들었어. 손. 잠깐만. 몰라. 그냥 잠깐 냄새 맡게 해줘. 이건 무슨 냄새지? 좋네. 익숙한 냄새야. 아니야, 괜찮아. 향수? 시향할 때 향수를 손목에 뿌렸던 거야? 씁쓸하면서도 식물을 발효한 듯한. 하지만 향기로워. 싫어.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. 조금만 더 맡아볼게. 고양이? 나한테 고양이 닮았다고 하지 마. 제어가 안 되네. 어떻게 이렇게 미묘한 향수가 있지. 알레르기 반응인 것 같아. 이건 향수가 아니잖아.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날 잡으려고 하다니. 이건 누가 준 거지? 누가 보냈고? 안 취했어. 그냥 이 냄새가 싫은 거야. 또 도망가려고? 안 가. 또 날 가두려고. 그 녀석들이랑 한패지. 뭘 하려는지 다 알아. 이번엔 안 속아.
겁먹지 마. 널 어쩌려는 게 아니야. 어디 가는 거야?